아버지랑은 내 사이에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머니랑 비슷한 점은 항상 긍정적이려고 사는 태도랑 되게 생각이 자유로운 거잖아요. 그리고 틀에 갇혀있으려 하세요. 랩은 그냥 제 자아를 이렇게 음악으로써 표현하는 거죠. 저 정확히 기억하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요. 저도 그냥 우연찮게 들었는데 되게 이게 리듬 타는 게 되게 재밌었고 되게 뭔가 멋있었어요, 스타일이. 제 마음속에 들었었어요. Back home. Back home. 제가 랩으로서 세븐틴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. 랩으로서. Busy, busy, every day. 비슷비슷비슷함에 일매요. 패턴이 일정, 운명의 여신. 또 다분해서 내 실로 뜨개질해. 집 나올 때의 경치도 늘 똑같이. 내려가는 언덕 양옆에 젓갈색. 북돌 집들어 위촘촘이 늘었어. 택시 하나 타르는데 니가 바로 뻗어. You were like a bit foreign. Eyes beige, darkish blonde hair shorter than me. 한쪽 팔에 긴 파과 책. Emma Watson 연상해. 넌 당황해도 볼이 빨개진 너에게 고개를 숙이며 양보해. 그 뒤차에 탑승한다 혼자서 듬뿍 빠진 상상. 세븐틴 멤버 중에서 아무래도 유일한 동갑이니까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멤버들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가수는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제주도였다 보니까 그냥 소망만 하고 있었어요. 그냥 제주도 유시고요. 승관이 이길승의 너그러울 관자인데 모르세요. 이 부시가 있는지 서울에서. 처음에는 진짜 당당하게 나 잘할 수 있을 거라고, 나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진짜 너무 어린애처럼 유치원생같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지하철에서도 혼자 막 혼자 울고 이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멤버들이 이제 저의 성격을 아니까 찾아와서 먼저 말 걸어주고 무슨 일이냐 또 불안해하네 뭐 무슨 말인가 하면서 같이 얘기해주고 네 너무 고마워. 앞으로 목표요? 어서 빨리 데뷔를 해서 무대에 진짜 흔히 말해 TV 무대 진짜 나오고 싶고요. 너무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굳이 팬 그런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대중분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룹. 네. 열심히 해야 저희가 그런 그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정상도 한번